될 텐데 지금 얘도 기억해야 되고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다음은 왓을 이용해서 조금 변형된 표현들인데 이것까지는 조금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면 아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게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걸 한번 봅시다. 자, what I need is some water. 그 다음에 I know that he can't speak English. This is the wine that I bought yesterday. 볼 수 있어. 자, 우선 보면은 관계대명사 what, 그리고 접속사 that, 그리고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하는 애들을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what I need is some water. 이건 뭐지? 관계대명사 what일까? 접속사 that일까? 관계대명사 that일까? 이거 뭐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what이지. 뭐 당연한 거지. 자, 그래서 what I need, 이게 뭐로 쓰였어? 주어로 쓰이고 얘가 동사고 그 다음에 어떻다? Some water. 볼 수 있는 거지. 자,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었어, 그지?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거. 선행사가 있다, 없다? 없다. 선행사가 없다. 선행사 없다. 그리고 뒤쪽 문장 구조는 어떻다? 불안전하다. 불안전하다. 그렇지? 문장 구조. 뒤, 뭐, 뒤 문장. 구조. 불안전하다. 불안전하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야. 알겠지? 하나만 없어야 돼. 둘 다 없으면 안 되고 하나만 없는 거야.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래서 what I need, 여기 지금 또 우리 조금 더 가보면 명사절로 쓰이지. 저 주어 아니에요? 아, sorry. 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물 조금이다. 같은 거니까. 그치? 뭐. sorry.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몇몇의 물이다. 그치? 비동사 다음에는 보어가 맞아. 잘했고. 자, 어쨌든 요렇게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I know that he can speak English 하고 This is the wine that I bought yesterday. 아까 전에 관계대명사에 대한 부분들 조금 설명하긴 했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접속사가 어떤 거고 관계대명사 대시 어떤 걸까? 위기 접속사. 그렇지, 요게 접속사 대시야. 접속사 that. 얘가 뭐다? 관계대명사 that. 그렇지, 관계대명사 that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접속사 that, 관계대명사 that.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를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지. 선행사 얘는 접속사 that은 선행사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자, 봐봐. I know that he can't speak English. 없어요. 자, no잖아, no. 그지? I가 주어, no가 동사란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대신에 이 대 뒤에 선행사는 뭐였었어? 선행사는 어떤 형태였지? 동사였어? 아니면 명사였어? 명사. 명사지. 여기서 no니까 동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명사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다? 선행사 없다. 접속사 대신 선행사가 없다. 없다. 볼 수 있고. 뒤쪽 문장 구조는? 봐봐. 잘 봐봐. He can speak English. 완전하지? 자, he가 주어고 speak가 can speak가 동사, English가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어때? 완전하다. 완전. 솔직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선행사가 없다, 완전하다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절이야? 명사절. 명사절. 어떻게? 대신 뭐로 쓰였어? 명사절, 명사절. 주어, 목적어, 보어, 전체의 목적어 중에서 뭐로 쓰인 거야? 목적어지. 명사절이다. 기억해 주시고. 자, 관계대명사 that. 그러면 선행사가 있다 없다? 있다. 선행사가 있다. 선행사 여기서 뭐지? The wine. The wine. 그치? 그래서 this is the wine. 그래서 이것은 주어, 동사. 우와, 이것은 와인이다. 근데 어떤 와인? 내가 어제 산 와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첫 번째로 선행사가 있다. 선행사 있다. 그 다음에 뒤쪽 문장 구조는? 불안전하다. 불안전하다. 그치? I가 주어, 얘가 것이 동사. yesterday는 우리가 시간 부사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괄호. 그러면 뒤에는 불안전하다. 그리고 그래, 우선 이제 선행사 있고 불안전하다. 불완전. 그리고 무슨 절? 형용사절. 형용사절. 수식해 주니까 형용사절이다. 그러니까 명사절,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이 명사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이제 알 거고, 그지? 명사절 쓰였으니까.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식한다는 얘기야. 솔직히 이 개념은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지? 그렇게 보면 되겠고. 문제 형태는 어떻게 나올까? 요렇게 나와. what 하고 that 둘 중에 하나 골라라. what이 될 수밖에 없어, 여기서는. 왜 그렇지? 뒤쪽 문장 구조가 어때? 아니지, 잠깐만. I need잖아. 뭐가 없어? what I need. 여기까지잖아. 여기까지만 봐야지. what I need에서 지금 없는 게 뭐지? 목적어 없잖아, 그지? 근데 이 대시 만약에 여기서 대시 대문자로 이렇게 대시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what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 뒤에가 불완전한데 뒤에가 불완전해 대시.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를 띄어야 돼? 선행사가 있어야지. 자, 관계대명사 대시잖아, 그지? 뒤에가 불완전했었어, 그지? 여기 주어 동사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주어 동사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관계된 그러니까 불완전한 상태다. 대시 뒤에가 불완전하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선행사가 없으니까 대신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럼 만약에 이 대신에 요 위치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what이야. that하고 what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그럼 뭐를 골라야 돼? 당연히 정답 대시지. 왜 대시 돼야 돼? what이 될 수는 없는 이유는? 만약에 what이 들어가면 what은 뒤쪽 문장이 불완전하지. 왜? I need 이렇게 됐단 말이야. 아까 전에 뭐라 했어? 불완전하다 아니 얘기했지? 그러니까 얘는 어때? He can't speak English 완벽하지? 그러니까 대시 될 수가 없는 거야. 아, 대시 아니야, 미안. what이 될 수가 없는 거야. what은 뒤쪽이 불완전하니까. 선행사는 똑같이 없어. 그러니까 선행사의 유무를 볼 필요는 없는 거야. 똑같이 공통점이니까.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요 위치에 만약에 what이야. that하고 what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라고 나왔어. 그러면 정답이 당연히 대시지, 여기서는. 네. 왜 대시일까? what이 들어가면은 뭐지? 저거 뒤에 선행사가. 그렇지, 선행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없어야 되는데 얘는 있어 없어? 있지. 그렇지. 선행사가 있으면 what이 못 들어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지금 뭘 기억해야 돼? 여기 지금 선생님이 정리를 했던 것들 있지. 여기 정리했던 것들 어떻게 해야 돼? 조금 관계대명사 what. 그러면은 어떻다? 이런 어떤 애들이 조건들이 바로 떠올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한 거지? 문장을 통해서 분석해서 하나씩 정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지금 이거 유튜브로 올릴 거고 다시 공부할 수 있게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활동지는 있어. 활동지 가지고 우리가 조금 활동을 하면 요 개념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겠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이걸 가지고 고등학교 3년 동안 계속 활용할 거야. 고등학교 3년 동안 계속 이 문제가 나와. 최소 10번, 15번 정도 계속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문제집에서 볼 것까지 한 4,50번 정도 계속 놔주실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네는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계속 우리를 괴롭힐 애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 알겠지? 우리가 중간고사 내신, 중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거지만 공부를 우리가 따로따로 하지 말고 내신을 잘 준비해갖고 나중에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합시다. What I am is more important than what I have.